굉장히 오랜만이죠? 뭐라고 말을 꺼내야 될지 모르겠네. 저 잘렸습니다. 회사에서. 하. 짠. 이거 사실 물이에요. 제가 술을 못해서 기분만 내려고 소주잔 사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회사를 다니느라고 유튜브 업로드를 못하고 있었는데 수습 기간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하루아침에 해고 통보를 받아가지고 이건 유튜브 각이다 싶어가지고 신라면이랑 요거랑 준비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썰을 풀자니 뭐 장황한 것도 없고 이미 마음 정리가 다 돼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그냥 영상 쪽 일이 하고 싶어가지고 학원을 다녀서 이제 취직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가 이제 다른 팀들은 다른 걸 하고 저희 팀만 이제 저랑 이사님만 둘이서 새롭게 하는 사업을 맡은 팀이었어요. 영상 편집, 영상 이제 업로드하고 막 그런 쪽으로. 그래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업을 중단을 하신다 하셔가지고 이제 저희 팀 자체가 정리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저는 해고 처리가 되었습니다. 수습 기간이어가지고 아마 그렇게 일사천리로 가능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진짜 좀 당황스러웠던 부분은 제가 목요일 날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화요일 날 대표님이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시면서 이제 대대적인 피드백 수정 사항을 알려주셔가지고 그거 하느라 야근까지 했어요. 그러고 수요일 날 제가 병원 예약이 있어서 수요일 날 연차 쓰고 하루 쉬고 그 저녁에 딱 유튜브 들어갔는데 그동안 올렸던 것들이 다 내려가 있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지 싶었는데 딱 목요일날 출근해가지고 그 전에 했던 작업들 이제 마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르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팀이 해체돼가지고 내가 이제 남아있으면 할 업무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3월 며칠까지가 딱 3개월 수습 기간이었는데 그때까지 잊고 싶으면 있어도 되고 아니면 2월까지 채워도 되고 아니면 이제 당장 정리해서 가도 될 정도라고 하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결정권을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개인적인 것들만 정리되는 대로 바로 나가겠습니다 해가지고 회사 쪽에서는 2월달까지 그냥 일한 걸로 쳐서 월급을 주겠다 하시고 그렇게 잘 마무리 했습니다. 네. 나 솔직히 좀막 암울하고 우울하고 막 억장이 무너지고 그런 건 없거든요. 그냥 좀 멘탈이 정지된 느낌을 받았는데 그 다음날 카페 가서 혼자 생각 정리하고 앞으로 계획 짜고 뭐 그런 거를 다 해가지고 지금은 아예 진짜 깔끔한 상태? 네, 그래요. 그래서 저도 더풀 것도 없고 찡찡대봤자 보는 사람들만 좀 불쾌할 것 같아서 그냥 깔끔한 마음 상태로 백수된 기념을 하면서 라면을 먹어보려고 갖고 왔어요. 되게 오랜만에 찍으니까 횡설수설하다. 딱 대낮에 신라면에다가 소주 탁 하면 좋을 것 같았는데 제가 술을 못 마셔가지고 신라면이랑 소주잔에 든 물이랑 김치랑. 사실 제가 뭐 구독자가 엄청 많은 편도 아니고 꼴랑 300명대여가지고 근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서도 정리하는 느낌으로 근황을 살짝 얘기하자면 제가 궤양성 대장염이랑 콜레스테롤이 높아가지고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고 있었거든요. 병원 진료 받으면서 그거는 진짜 많이 괜찮아졌어요. 뭐 사실 깔끔하게 다 나았어요라고 말할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냥 일반 사람이랑 다를 것 없이 생활하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을 안 하는 상태고요. 회사는 뭐 취직했다가 잘린 상태라서 이전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회사 다닌 동안 간식바에 있는 간식을 야금야금 먹고 앉아서 9시간 동안 막 작업만 하고 그랬더니 살이 쪘어요. 굿굿. 저 오랜만에 라면 먹거든요. 짱 맛있어.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얘기를 해보자면 지금 이 영상 올리는 개인 유튜브 채널은 그냥 소소하게 먹는 거랑 제 일상 같은 거 올리고 하나 채널을 더 파가지고 제 얼굴 안 나오고 제가 정한 주제에 맞는 정보들을 이제 수집해가지고 제가 대사 짜고 제가 제작해가지고 올리는 채널을 하나 만들 생각입니다.
주제랑 채널은 비밀. 되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유튜브 관련 영상 제작하는 업무를 했어서 그런지 그 전보다는 조금 자신 있다랄까? 뭐 크게 막 올리지도 않았는데 광고 때리고 하니까 1, 2주 만에 1000명이 넘는 거예요. 물론 제가 바로 막 광고를 때리고 막 그럴 환경도 안 되고 그럴 계획은 없지만은 제가 정한 주제에 맞게 꾸준히 올리고 자신 있다 싶은데 구독자가 안 오른다. 그러면 광고 한 번쯤 때려볼 것 같아요. 그리고 블로그도 했었었는데 블로그는 수익 창출 조건이 낮거든요. 그래서 진작에 수익 창출 신청을 해서 진짜 10원씩 20원씩 막 쌓이고 있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저번에 하던 거 그대로 그냥 평범하게 할것 같고 거기서 플러스로 이제 회사 면접도 이제 봐야겠죠? 회사 다니기 전에는 시간 활용을 잘 못하고 쉬는 시간도 되게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못했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는 게안 좋다고는 들었는데 그래도 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 이제는 회사 생활 9시간씩 앉아서 작업도 해보고 했어서 그리고 뭔가 똥줄 탈 때가 됐죠 상황이 뭔가 그래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좋은 쪽으로 가기 위한 해프닝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은 제가 하고 싶은 게 진짜 많아가지고 트위치나 유튜브 라이브 방송 이런 것도 하고 싶거든요. 근데 회사에 있으면서 라이브 방송하는 걸 보니까 확실히 라이브 방송이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컨텐츠도 컨텐츠인데 그 말빨도 좋아야 되고 방송이 재밌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일반인이 하기에는. 흔히 하는 오킹, 침착맨, 랄랄 이런 분들은 진짜 말빨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여전히 하고 싶다는 거. 장비만 준비되면 바로 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장비를 생각하면 회사를 다녀야 될것 같기도 하고, 개인적인 욕심에는 회사 안 다니고 유튜브랑 블로그에 집중하고 싶기도 하고. 회사 다니면서 헬스 다니려고 회사 역 주변에 헬스장에 할부로 끊을라 했는데 이래저래 게으르게 미루다가 못 끊었었거든요. 근데 해고를 당해가지고 다행이다. 할부 끊었으면 큰일 날 뻔. 그리고 또 다행인 게 해고되기 전날에 병원 갔다 했잖아요. 진료비, 검사비가 한 6만 원 정도 나오고, 이래저래 뭐 서류 떼고 할게 있어가지고, 한 2, 3만 원 정도 나오고, 약값이 10만 원이 나왔어요. 거의 그냥 반올림해서 20만 원? 한 17, 18만 원 나왔잖아요. 이게 회사를 다니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타격이 없어서 그냥 되게 적응된 느낌으로 그냥 샥샥 하고 나왔는데, 만약에 해고 통보를 받고, 회사를 그만둔 상태에서 돈이 그렇게 깨졌으면 돈이 통장에 남아있지만 그래도 되게 멘탈이 많이 나갔을 것 같아요. 그런 점 진짜 다행인 것 같아요. 그전에 백수였을 때 병원 다녔을 때는 병원비 나오고 막 결과 듣고 했을 때좀 멘탈 흔들렸었거든요. 이래서 사람은 돈이 있어야 돼, 돈이. 돈이 먼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돈이 진짜 중요한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속으로 약간 오히려 좋아를 외쳤던 게 제가 유튜브나 영상 쪽 제작하는 게 재밌어가지고 그걸로 돈을 벌고 싶어서 회사를 들어간 거였는데 생각한 거랑 조금 다른 게제거 영상 편집할 때는 마냥 좋았는데 다른 사람이 시키는 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안 되고 뭔가 내가 봤을 때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싶은 것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크게 막 불만이 있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은 내 거를 하고 싶다는 욕망이 되게 커졌거든요, 최근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내 개인 작업을 함으로써 그런 거를 욕구를 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해고 통보를 받는 순간 오히려 좋아. 내 거를 할 시간이 생기잖아. 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다 먹었습니다. 뭔가 소주 잔을 마시니까 기분 좋다. 물이 뭔가 확확 잘 들어가는 느낌? 좋은데? 간식은 나는 얘는 보리 과자고 얘는 뭐냐면 얘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달곰 프란치 요거트 초코 쿠키라는 거거든요. 제가 이런 것도 그렇고 이런 세계 과자도 그렇고 잘 몰랐었어요. 편의점에 파는 한국 과자들만 먹었었지 이런 걸 몰랐는데 회사에 간식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르는 과자도 그냥 하나씩 주워 먹다 보니까 맛있는 거를 발견해가지고 얘는 그 전부터 너무 맛있어서 종종 사 먹었었고 얘는 해고된 당일날 너무 아쉬워가지고 얘를 슈퍼 가서 사왔습니다. 어른들이 좋아하는 별로 안단 뻥튀기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안 먹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직원들이 이거를 되게 잘 먹는 거예요. 저게 무슨 맛이지 해가지고 먹었는데 조리퐁 뭉친 맛 달달해요, 되게. 회사에서는 이렇게 길쭉한 버전이 아니라 같은 회사에서 나온 건데 찹쌀 설병? 그것처럼 동그랗게 생겼어요. 그게 더 뭔가 더 달달하고 부드러워요. 그거를 보신다면 그걸 꼭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얘는 간식바에 그냥 이렇게 넣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과자 이름이 안 적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아, 이 과자가 뭐지? 무슨 과자지? 너무 맛있는데? 해가지고 검색을 막 했죠. 여기 영어로 막 적혀져 있거든요? 그 영어로 그냥 그대로 검색을 하니까 뜨더라고요. 이거 요거트 초코 쿠키도 있고, 치즈도 있었나? 그리고 녹차랑 무슨 커피 맛 초코인가? 그것도 있거든요? 치즈는 안 먹어봤는데 나머지 두 개도 맛있고 이게 개인적으로 제일 맛있긴 했는데 약간 부드러우면서도 뭔가 저렴한데도 저렴하지 않은 뭔가 고급진 느낌? 맛있어요 이거. 맛있어.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봅시다. 안녕!